남주? 네. 네, 저희 1대2로 졌는데, 프로, 저는 이제 2라운드 때에 대진들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기고 싶었는데, 저어려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1라운드 때 져가지고 이런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안 좋은 모습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팀 상성이라고 또 하기에는 이제 멤버들이 바뀌면서도 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팀 상성 그 스타일과 그런 것들보다는 좀더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좀더 잘해줘서 이기면 될것 같습니다. 저도 팀 상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옛날에 되게 많이 신경 썼었는데 지금은 딱히 신경 안 쓰고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P1을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팀이랑 뭐 저희 팀을 상대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이제 좀 밴이 일반적인 밴은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하려고 했었고요. 그리고 당연히 어떤 팀들을 상대할 때 그런 팀의 스타일이나 앱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, 뭐 플레이 선호도 것들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 일단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보는 중이고 아직 못 꺼낸 것도 있긴 있어요. 아직 꺼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긴 한데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저희만의 또 무기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저희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대부분의 팀들과 상대를 준비할 때, 다른 팀들 상대를 준비를 할 때, 그런 그 팀의 어떤 그 전에 이제 벤픽의 흐름이라든지 플레이 선호도, 그다음에 그 팀의 기조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대화적으로 준비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동전도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에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 잘 추스리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